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엔 방석 뭐 이런 것들을 만들고 간단하게 렌더링 해볼 건데요. 재질 같은 경우도 재질 하나 볼게요. 그냥 나무 재질 저희 매핑 했었는데 샘플 사진을 보면 여기에 로고가 있는데 나무는 다 똑같이 들어가 있고 로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건지 봐야 되는데 뭐 그런 걸 위해서 이 뒤에 있는 판 같은 경우는 이미 재질이 들어가 있잖아요. 저희가 언랩을 한 번에 하기도 하고 막 이랬으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여기다 매핑을 할때 여태까지 저희가 매핑을 한 거는 매핑 채널 1번을 갔는데 어떤 거냐면 제가 UVW를 주게 되면 UVW를 주니까 매핑이 늘어나죠. UVW에 의해서 매핑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매핑을 바꾸잖아요. 여기 평면이 보이게끔. 그러려면 지금 프론트 뷰니까 뷰 얼라인 핏 하면 뷰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딱 바뀌게 돼요. 그리고 축을 바꾸면 방향이 바뀌죠. 네,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또 회전을 시키기도 하죠. 여기서 회전을 시키기도 하고 맵에서 회전시키기도 하고 방향을 맞추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얘가 전부 맵 채널 1번을 갖고 있어요. 기본으로. 그래서 좀 전에 UVW가 없는 언랩 했을 때도 역시 언랩도 맵 채널이 1번인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 뭐 로고나 뭐 이런 걸 집어넣고 싶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비트맵을 사용한다. 비트맵 핏 해서 만약 이 로고를 주이시라는 로고를 사용하려고 해요. 얘를 사용하려고 딱 하면 비트맵 핏을 하게 되면 얘가 비트맵하고 똑같은 사이즈의 기즈모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기즈모를 스케일링을 하면 매핑이 줄어드는데 저희는 아까 그 로고를 이 위치에 넣으려고 해요. 이 위치. 그럼 지금 조정된 거는 맵 채널 1번인 우드맵이 조정됐기 때문에 조금 전에 봤던 이 로고는 맵 채널 2번으로 해놔야지 맵 채널 1번이었던 그 전에 언랩으로 했던 그 맵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만 매핑 채널 2번으로 로고를 넣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거죠. 매핑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장면에 있는 이 물체, 이 물체에서 재질을 가져오면 재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는 다른 매핑을 하나 넣을 거기 때문에 얘를 복사할 거예요. 복사하고 그 다음에 이 비트맵하고 그 로고하고 혼합을 할 건데 혼합을 할때 스탠다드에 있는 컴포짓 맵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사용하고 컴포짓에 보면 Add 버튼이 있습니다. Add 버튼을 하게 되면 이렇게 Add 버튼이 나오고 Add 버튼 2번 마스크에 조금 전에 저희가 봤던 로고를 2번 마스크에 넣으면 돼요. 여기는 맵이 없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앞에 있는 컬러를 이용해서 원하는 컬러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검정색 이렇게 해주면 검정색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채널을 혼합하면 여러 가지 형태로 혼합이 되죠. 지금 이 비트맵이 가지고 있는 음영 단계가 여기가 흰색처럼 보이는 부분이 회색이기 때문에 그런데 완전히 흰색으로 만들면 이 부분이 선명해지는 거고요. 얘를 조정해서 약간 회색으로 만들면 좀더 자연스러운 검정색이 아닌 자연스러운 프린팅 같은 느낌을 만들 수 있게 되죠. 그 참고 사진을 보면 이런 비슷한 느낌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맵은 지금은 맵 채널 비트맵을 보면 맵 채널 1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2번의 사이즈에 맞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맵 채널 2번으로 바꾸시면 재질이 다 완성된 거죠. 이 재질을 이 물체에 적용하면 됩니다. 뷰에서 보이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죠.
두 개의 비트맵을 한꺼번에 보이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두 개가 이렇게 보이면서, 이 비트맵은 타일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막 타일링이 막 되는데, 이 타일 옵션을 끄게 되면 해당하는 부분, 매핑 부분만 보이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로그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로그를 넣을 때, 그 참고 사진을 보면서 이 로그는 어떻게 넣을까? 라고 혹시라도 고민하는 분이 계실까봐, 이렇게 넣으면 된다. 이런 거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면 렌더링 했을 때 로고가 나오게 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부분에 네, 이 위에다가 방석을 만들 거예요. 방석은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요. 쿠션도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은데 방석 같은 경우는 그냥 주변으로 넘어가지 않으니까 이 위에 딱 얹으면 되는데 옆에 있는 물체가 같이 필요해요. 옆에 있는 물체랑 거의 자연스럽게 있어야 되니까. 이세 개의 물체를 이렇게 얘들이 같이 필요합니다. 얘들을 복사하고 작업을 할 건데 옆으로 복사하는 건 아니고 그 자리에다 복사하시면 되죠. 그래서 저는 쉬프트 드래그를 하면 제 컴퓨터에는 지금 뭔가 오류가 있어서 다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올렸다가 다시 그 자리에서 복사할게요. 복사. 얘만 남기면 이렇게 됩니다. 불필요한 부분이 위에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부분은 딱 자르고 한 물체로 만들게요. 얘들은 천을 만들 때 마벨러스 디자이너라는 걸 이용해서 만들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낼 물체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게끔 하려고 복사를 한 거고, 모디파이 명령 중에 슬라이스 명령을 이용해서 위를 잘라서 없앨게요. 위를 없애면 되겠죠. 이거만 있으면 되니까 슬라이스를 아래쪽으로 좀 내려서 이렇게 보면 여기 구멍이 뚫려 있다 이거죠. 왜 저희는 그게 필요 없는데 혹시 이런 게또 마음에 걸리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캐포를 하면 이 부분이 딱 닫히게 됩니다. 에디탭을 폴리로 컨버팅하고 얘들은 한 물체로 합칠게요. 대치해서 한 물체로 합치면 얘들은 상관없죠. 도움받은 물체 도움만 받고 얘들 버릴 거니까. 네, 상관없고 한 물체로 만든 다음에 박스 002가 됐는데 우리가 알기 쉽게 나중에 지울 거니까 딜리트라고 할게요. 네, 됐습니다. 이 물체를 이제 보낼 거예요. 어디다 보내냐면 마벨러스 디자이너로 보낼 건데 그 마벨러스 디자이너로 보낼 때이 선택된 물체를 익스포트해서 셀렉티드 작업 폴더로 가져가서 할게요. 왔다 갔다 하면 힘드시니까 딜리트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OBJ 파일 형태로 저장합니다. 꼭 OBJ로 하셔야 돼요. 그게 규칙이에요. OBJ로 하고 가져가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해야 될게 있습니다. 하나 해야 될 거는 방석을 만들 건데 방석 같은 경우는 거의 이 물체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올려져 있고 두께가 살짝 있어요. 그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을 건데 이 방석 기본 방석 방석이 이제 천을 천이 있으면 천이 감싸지는 안쪽에 솜 같은 게 있잖아요. 솜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속이 있잖아요, 속. 그런 형태를 하나 만들어 놓고 하나만 만들게요. 오른쪽 그냥 복사해서 쓸 거니까. 이 하나를 만들고 모서리가 이렇게 딱딱하면 안 됩니다. 딱딱하지 않게 작업을 할 건데 작업을 할 때는 에디테이블 폴리 그 다음에 스위프트 루프 뭐 이렇게 사용하시겠죠? 스위프트 루프는 내가 마음 편하게 선을 추가할 수 있는 명령이죠. 그래서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 거예요. 제 마음대로. 모서리엔 다 이렇게 선을 추가해야 됩니다. 여기 모서리 선이 이렇게 돼야지 모서리가 둥글게 되죠. 제 맘대로 막 추가했는데 이 모서리를 왜 이렇게 추가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초급자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가운데 선이 없으니까 가운데도 가운데는 커넥트 명령으로 추가할게요. 커넥트 하나 하고 이렇게 해놓고 이제 터보 스무스 2016부터는 오픈 서브디비전이 생겼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시면 좀더 빨라요.
사용해 보시면 아실 것 같고, 다른 기능도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터보스무스가 여태까지 좀 강자였는데, 걔가 더 강자가 될것 같기도 해요. 더 사용해 보는 걸로. 표면이 더 부드럽게 하려면, 이 안쪽에 들어가 있다가 나중에 없어질 물체거든요, 얘가. 예, 없어질 물체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너무 면이 많다고 생각하지 말고, 부드럽게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해요. 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는 이게 딱 붙여 놓으면 나중에 천을 감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 있는 거 하나, 현재 위치, 바닥에 거의 붙여서, 이렇게 하나, 이 물체와 같이 저장, 같이 하나 저장, 셀렉트 된 거, 아까 델로 됐던 걸 하나 저장하고, 다시 엎어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거, 떨어진 거는 이쯤에 떨어뜨려 놓을 거예요. 천을 감싸기 좋은 위치, 이쯤. 그리고 바깥쪽으로 이쯤. 이렇게요. 천을 감싸기 좋은 위치. 더확 뺄까요? 이렇게. 천을 감싸야 되니까, 우리. 이렇게 해놓고 저장하면 됩니다. 마벨러스 디자이너의 특징이 뭐냐면, 3D Max의 프론트 뷰에 있는 형태가 가요. 그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저는 대충 사이즈를 알고 있으니까 그냥 가져갈 건데, 여러분은 사이즈를 잘 모르시잖아요, 이 사이즈를. 그래서 그 사이즈를 좀 대략적으로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그냥 플랜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 사이즈예요. 800에 420, 이렇게. 높이는 36, 그 정도예요. 800에 420, 36. 이렇게 된 거.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된 상태의 물체 두 개를 다시 저장합니다. 이름을 달리해서 얘를 베이스라고 할게요. 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두 개가? 얘 위치만 다르고 점의 개수, 점의 위치도 다 똑같잖아요.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마벨러스 디자이너를 실행합니다. 그 홈페이지에 가입한 로그인 아이디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로그인하시면 돼요. 온라인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 빨리 설명하고. 마벨러스 디자이너는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천을 하나 만들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시뮬레이션이 돼서 천이 표현되는 거. 얘가 마벨러스 디자이너고 천을 들어올리면 실시간으로 들어올려지고 흔들면 흔들리는 거. 그거예요. 이게 전부 다. 마벨러스 디자이너 천을 두 개를 만들고 컨트롤 C를 하면 복사, 컨트롤 V를 하면 붙이기. 두 개의 천을 재봉을 하면, 여기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재봉인데, 얘가 얘하고 붙게끔 하면 재봉이 됩니다. W키를 누르고 클릭클릭을 하면 고정 핀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고정 핀은 고정되어 있고 천이, 그 다음에 여기는 붙게 되겠죠. 이게 마벨러스입니다. 마우스를 이동해서 이렇게 클릭하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실시간으로 중력 작용을 받고 있죠.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완전 쉽죠? 재밌고. 이걸 이용해서 저희는 쿠션 천을 쌓을 거고, 해보죠. 파일에서 오픈 아바타. 저희가 만든 건 아바타로 가져올 거예요.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천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 아바타는 베이스라고 된 거를 가져올 겁니다. 오케이. 여기 있네요. 여긴 안 보이죠? 얘 가려가지고. 그래서 아까 저희가 했던 거, 사각형을 만들 건데 클릭하면 사이즈를 할수 있어요. 800에 422였죠? 난 420으로 기억하지 왜? 420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폭은 420에 높이는 26? 36? 38?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두 개를 만들어 놓으면 되고, 여기도 그렇죠. 높이는 800, 여기는 36. 똑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두 개씩 이렇게 있으면 되니까 얘들은 잘된 겁니다. 이렇게 보면 가운데를 클릭하면 천이 선택되고, 굳이 맞출 필요는 없지만 정서상 맞춘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 이두 개가 비어 있기 때문에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로 오른쪽에 복사하고, 얘도 더블클릭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로 위쪽에 하나 복사해 놓으면 짜자잔, 네 개가 다 맞다 이거죠. 그럼 뒷면이 열려 있겠네.
큰 것도 컨트롤 C, 컨트롤 V로 옆에 복사. 그럼 얘들은 전개도 같은 거예요. 전개도인데, 전개도는 어디하고 어디하고 붙어야지 이렇게 접히는 부분, 종이가 접히는 부분이 되잖아요. 그걸 재봉이라고 하는 거죠. 얘하고는 여기가 붙어야 되고. 근데 여기 보면 방향이 있어요. 방향을 잘못하면 꼬이게 돼요. 그러면 면이 뒤집힙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을 보게끔 하면 접히는 부분이 이렇게 딱 제대로 접히겠죠? 얘는 얘하고. 여기 작은 것도 얘는 얘하고 이렇게 붙어야지 되겠죠? 전개도니까. 다 연결됐어요. 이게 재봉이고요. 축을 이렇게 이동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마벨러스 디자이너의 축은 스크린으로 되어 있어서 이 화면에 맞게 XY축이 딱 맞는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로컬 축을 사용하기도 해요. 근데 스냅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로컬 축이 없으면 항상 로컬 축으로 기즈모를 로컬로 바꾸신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버전업 되면서 로컬 축이 기본이 된것 같긴 한데 혹시라도 몰라서 이렇게 해서 맞추고 얘는 저 뒤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가져와서 뒤로 보내고 처음 초보자는 회전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돼요. 약간 벌려놔야지 여기다 집어넣을 거니까 쟤를 똑같은 위치로 맞추면 이렇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회전이 됐기 때문에 이 물체, 이 천들은 전부 다 선택해서 조금 전에 저희가 가져온 저 친구 있죠? 이 친구. 이 친구를 감싸게 할 겁니다. 이렇게 90도 회전 정확하게 시켰죠? 그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가운데에다가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얘를 감쌀 수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탁 감싸질 텐데 이렇게요. 재봉선이 되어 있지만 박음질이 되면 이 부분 재봉이 되면서 안쪽으로 이렇게 박음질 되는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표현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 표현이 되려면 재봉선의 폴드 앵글이란 걸 360으로 해놓게 되면 얘가 안쪽으로 감기게 됩니다. 이렇게 감기게 돼요. 여기선 잘안 보이지만 천은 해상도가 있기 때문에 천의 해상도는 지금 20을 갖고 있는데 맥스로 넘길 때는 한 6, 8이 사이 값을 사용하셔야 되고 저는 일단 12 정도 할게요. 얘가 이제 부드러워지면서 이렇게 계산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디테일을 표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더 디테일하게 하려면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바깥쪽 모든 부분에 일라스틱이라는 고무줄 효과를 만들어주면 돼요. 여기에 일라스틱 하면 고무줄이 아주 빡빡하게 다 모서리마다 들어갑니다. 이 고무줄은 100이었을 때 거의 발생하지 않고요.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고무줄이 많아지게 돼요. 너무 작게 하면 거의 튕기기 때문에 쪼그라들어 버려서 이 물체를 통과할 거라서 이 정도만 할게요. 살짝만 해놓고 너무 과하지 않게 그 다음에 맥스로 넘길 크기를 다시 만들어서 이 사이즈를 조정하겠습니다. 해상도는 6 정도로 작으니까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디테일하게 계속 계산을 해요. 지금 다 계산된 게 아니라 시간이 딱 가면 갈수록 계속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고, 얘를 여기다 갖다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import, obj 파일, 이렇게 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아까 그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 있죠? 딱 앉아 있던 거. 얘죠, 얘. 얘를 어떻게 가져오냐면, 로드 할 때, 이 모프 타겟이라는 걸로 가져옵니다. 모프 타겟이라는 거는 같은 점, 같은 형태, 이거를
위치만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아까 그 위치로 가게끔 만드는 거죠. 30개의 프레임이 1초인데 1초 동안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보면 알죠? 오케이. 이렇게 가면서 저게 정확하게 딱 앉게 되는 거죠. 그럼 천이 그 위치에 실제로 딱 놓은 것처럼 딱 맞는 거예요. 이렇게 딱 맞아서 거기에 맞는 주름이 만들어집니다. 이쯤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 형태 그대로 맥스로 가져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스페이스바를 더 눌러서 더 디테일하게 기다리면 형태가 좀더 조정이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아까 그거 했잖아요. 고무줄 때문에 더 징그럽게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얘요. 이 값이 많다고 했잖아요. 좀더 풀어서 아주 거의 별로 없게. 이 정도로 할게요. 저는 실수가 있으면 안 되고,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그냥 넘어가는데, 한 번에 만들어지는 건 없어요. 시간을 투자해서 더 정확하게. 너무 이물질하고 붙어 있지 않게 온물질도. 이렇게 하시면 좀더잘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 얘만 가져갈 거예요. 얘만 세이브해서 엑스포트 셀렉티드. 그냥 오비제를 하면 이 아바타까지 가져가기 때문에 여러 개의 천이 있을 때도 역시 필요한 것만 선택하고 가져가면 됩니다. 쉽게 A라고 할게요. 선택되어 있는 패턴만 가져갑니다. 이렇게 해서 가져가고 맥스에서는 다시 위치를 원래대로 옮겨야죠. 컨트롤 Z를 제가 했어요. 이렇게 해서 임포트를 해볼게요. 임포트하고 A라는 걸 가져옵니다. 기본값으로. 그럼 지금 이 물체가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 거죠. 천이 접혀있는 그런 형태로. 디테일의 문제일 뿐이에요. 밑에 있는 거. 저희가 이 안에 넣은 거는 좀 디테일하게 만들었지만 필요 없다고 했죠? 네, 필요 없고. 얘한테는 터보 스무스나 또 옵티마이즈 뭐 이런 걸 해서 좀더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위에 좀더 자연스러운 천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두 개, 이두 개를 다시 가져가는 거죠. Selected 해서 DL2라고 하고 저장할게요. 여기서는 뭐 이게 하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저장하면 오래 걸리죠. 네, 얘 때문에. 천의 점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저장이 완료되면 다시 마벨러스로 가서 이 천은 이제 필요 없고요. 딜리트하고 아바타는 다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오픈 아바타 좀 전에 저장했던 거를 다시 가져옵니다. 여기 천이 이제 올려져 있는 상태가 오게 되는 거죠. 이 천이 올려져 있는 상태에 맞게 저희가 쿠션 작업을 할 건데 이 쿠션 크기가 있었죠. 420 정도. 얘도 420 정도 할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이거 말고 여러분의 상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초급자처럼 하는 거고 다른 방법들이 많으니까 예, 신버전에는 더 좋은 기능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기회를 갖도록 할게요. 재봉이 된걸 복사하면 재봉된 상태로 새로운 게 만들어집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로. 그 다음에 이 전체를 살짝 이렇게 줄일게요. 얘들은 이 안에 들어갈 거예요. 쿠션 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뒤로 밀고 뒤로. 예, 저희는 아까 회전시켰지만 면을 뒤집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가운데다가 넣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약간 기울이고 저희가 쿠션을 만들 위치 로 근접하게 놓을게요. 여기에 쿠션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건데 떨어뜨리면 이상하게 되겠죠? 왜냐면 다 비어 있는 거니까 다 붙어버리잖아요. 재봉을 했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거, 가운데 들어간 물체에는 압력이란 거를 이렇게 넣을 거예요. 압력을 넣게 되면 가운데 공기 같은 게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얘들은 재봉을 했기 때문에 재봉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거. 0이 되면 바깥쪽으로 뾰족하게 나오는 거고, 얘는 안쪽으로 움푹하게 들어가는 형태예요. 이렇게 해놓고, 시뮬레이션 버튼을 이렇게 됩니다. 누르면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얘들을 그냥 기다리고 있지 말고, 스페이스바를 다시 멈춰서, 이 근처까지 가지고 가는 게 빠른 방법이죠.
더 잡아당겨서 이렇게 기대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바람 압력을 조정해서 형태를 만드시면 되죠. 이런 거는 그냥 눌러 놓으면 되고, 다시 튀어나오니까 형태는 이제 바람에서 조정하시면 되고, 얘들의 해상도가 20이기 때문에 10으로 낮춘 다음에 계산을 다시 하면서 할 건데, 여기 압력을 살짝 낮추는 거. 8 정도로 낮추고, 스페이스바. 그러면 좀더 디테일해지면서 이 형태들이 이렇게 주름도 디테일해지고 형태도 디테일해지고 벽에 붙어 있는 것도 약간 떨어지고 이 상태가 됩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살짝 띄었다가 위로 살짝 올리고 벽에서도 살짝 띄었다가 다시 스페이스바 눌러서 자연스러운 형태가 만들어지게끔 조정하는 거죠. 이 베타 버전은 아직 베타라서 조정되는 게 있어요. 그거 생각하시면서 조정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벽에 저렇게 딱딱 눌러붙지 않는데 그런 게좀 보이네요. 밑에도 그랬고. 그래서 형태들을 이렇게 조정해 놓으시면 됩니다. 스페이스바. 제 마음에 자꾸 안 들죠? 네, 이 정도 할게요, 저는. 이렇게 해 놓고 얘만 보내는 거예요. 얘만 보낼 땐 안쪽에 있는 거는 만약 빛이 저쪽에서 통과하는데 안쪽에 있는 게 살짝 이 바깥쪽에 천에 이렇게 비친다 뭐 이럴 때 아니면 그냥 바깥쪽에 있는 천만 셀렉티드 해서 보냅니다. 여긴 B라고 해서 보내고 그 다음에 애들 다시 살짝 올려서 살짝 기울이고 다시 시뮬레이트 하는 거죠. 형태가 좀 달리 보이게 하기 위해서. 반대편에 놓을 거라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죠. 저는 이대로 가져갈게요. 여러분은 이제 해보세요. 여기서는 임폴트. B를 가져오고. 이렇게 오고 다시 임폴트 C를 가져오고 이렇게 네, C가 왔네요. C하고 밑에 있는 거는 복사해서 일단 가져갈게요. 카피하고 위치 조정하고 얘도 조정하면 되죠. 이때는 이제 미러 시켜서 이렇게 놓을게요.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이 바깥쪽에 있는 것도 필요 없는 거죠. 삭제하고 카메라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들어온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있는 매핑도 되고 천도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천 재질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으로 약간 매트한 거, 그리고 색상 있는 거, 이렇게 주시면 되는데, 재질까지 지금 깊숙하게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있는 재질이 있으면 그냥 주시고요. 여기서는 약간 아이보리 계열로, 너무 타지 않게 170 정도의 아이보리, 그 정도 줄게요. 기본적으로 주기 위해서는 BRDF를 워드로 고쳐서 약간 퍼지고 무거운 재질, 뭐 이렇게 만들게요. 천도 다 반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사를 어느 정도 조정하고 이 반사가 들어가죠. 하이라이트, 글로스니스를 조정하면 하이라이트가 생기죠. 이렇게 옅게 퍼지게 하이라이트도 만들고 밑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저희는 지금 이 정도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천이 이제 반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좀 있는데 반사를 이렇게 하고 좀더 천처럼 0.5 정도 사용하는데 그래도 반사가 보입니다. 근데 천 같은 경우는 하이라이트만 이렇게 매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옵션에서 반사 옵션을 꺼버리면 이런 하이라이트는 생기는데 반사는 하지 않죠. 그건 이제 천마다 좀씩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에서 천 같은 경우는 비트맵을 이용해서 범프맵에 천을 사용하면 되죠. 천 속성의 이런 흑백의 텍스처 그 텍스처를 집어넣으면 범프 느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천 중에서 하나를 가져다가 범프에다가 추가해 줍니다.
그럼 이런 천 느낌이 나잖아요. 얘는 이제 작은 거니까 맵 사이즈를 좀 조정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맵 사이즈 조정할 때는 쟤한테 보여야 되잖아요.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적용해 보고, 이름을 정하셔야죠. 저처럼 F라고 하지 말고 정확한 이름을 주시고, 뷰포트에서 이 비트맵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뷰포트에서 보이게끔 체크하면 여기 빨간색으로 체크가 됩니다. 뷰포트에서 보이게 되는 거죠, 얘들이. 얘들만 보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매핑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인다 이거죠.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만 너무 작은 거죠. 이렇게 작을 수가. 안 보이는 거니까 매핑을 나중에 렌더링해도 안 보입니다. 네 개의 물체는 마벨러스 디자인에서 거기서 매핑 크기를 정해서 오거나 아니면 가져와서 맥스에서 정하시면 돼요. 맥스에서는 UVW Exform이라는 걸 사용하면 현재 타일링 되는 그 UVW의 크기가 1인데 0.01 정도 하면 매핑이 보여요. 지금 넣었던 그 매핑 사이즈가 타일링이 잘 되면서 보이니까 UVW Exform을 이용해서 0.01 정도 넣으면 마벨러스에서 가져온 게 어느 정도 제대로 보이니까 여기서 이제 매핑 크기를 조정하시면 됩니다. 에디테이블 폴드로 컨버팅 해 놓으면 이 상태가 기본 매핑 크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디테일은 그 다음부터 조정해 가시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하고 테스트 렌더링을 해보시면 되겠네요. 너무 길게 해가지고 바깥쪽에 V-Ray 라이트를 그냥 하나 만들고 렌더링 해보겠습니다. V-Ray 라이트를. 렌더링 해볼게요. 인스턴스니까 이쪽으로도 V-Ray 카메라 같은 경우도 조정을 해야겠죠. 여기서 조정할 거는 실내 공간이기 때문에 그냥 셔터 스피드만 50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렌더링 해보고 조정하면 되겠네요. 현재는 테스트 렌더링 옵션이 체크되어 있고요. 프레임 버퍼 사용하는 거고 이미지 샘플러의 이미지 필터 오프 하시고, 나머지는 가마 세팅에서 감만 사용하지 않고 있고, 인풋 아웃풋이 다 2.2로 되어 있기 때문에 GI 세컨드리인 라이트 캐시, 일레디언스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라이트 캐시는 500 정도, 세팅에서는 다이나믹 메모리 0으로 렌더링. 네, 이렇게 나오면 빨리 끄시고 라이트의 옵션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이제 렌더링. 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라이트의 옵션만 조정하시면 돼요. 네, 라이트들에 의해서 이렇게 조정이 된다는 거고, 카메라 같은 경우도 라이트만 계속 올리는 게 아니라 카메라 옵션도 조정하는데, 이번에는 F 넘버를 5.6으로 조정하고, 가운데 스피어 라이트를 하나, 여기 라이트가 있으니까 라이트를 하나 넣을게요. 스피어 형태로 이렇게 하나 넣고, 그 위치가 딱 맞는 것 같아. 일단 보이게 할게요. 이게 렌더링 되게끔 옵션에서는 다 보이게 아무것도 수정하지 않고 렌더링 이렇게 됩니다. 벽쪽에 붙여야 되는데 렌더링 정확하게 매핑을 다한건 아니지만 모델링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것 같다 이거죠. 이렇게 보시고 모델링 상태를 확인하시면 될것 같네요. 간단한 모델링인데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해야 될 것들이 조금씩 더 있으니까 조금씩만 손보면서 가면 디테일도 살아나고 좀 어색한 것도 없어지고 주변에 있는 이 뒤에 있는 벽도 좀잘 손보고 그러면서 더 나아지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작업을 또 진행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